대우대원도 호미를 이용해 열심히 뭔가를 잡아보는데 종이가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아 진짜. 아, 들어가지 마. 들어가지 마. 신 맞다. 여보세요. 이거. 조개도 잡고 개도 잡고 많이 잡았네요. 갯벌 청소부다. 어? 갯벌 청소부. 청소부? 무슨 소리 청소부지? 아니, 아 무슨 갯벌에 청소부가 있어요. 한번 가볼까요? 청소부가 어디 있는데요? 네, 여기 봐봐 여기. 우와, 청소부가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죠? 아니, 이 바지락이 청소부예요? 아, 바지락이 청소부가 아니라 지금 보면 고동 있지, 고동. 여기 보면 조그만 고동들이 죽은 바지락이나 이런 뻘을 청소해 정화를 시켜주는 거야, 지금. 고동이 갯벌 청소부라고요? 이 작은 고동이 어떻게 왜 넓은 갯벌에 청소부가 된 걸까요? 아니, 이 쬐까만 고동이 어떻게 갯벌을 청소한다는 거죠? 오늘의 탐구 과제, 고동이 청소부다? 갯벌 청소부의 비밀을 밝혀라. 2cm 남짓의 작은 크기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고둥. 대체 어떻게 갯벌 청소부라 불리게 된 걸까요? 네가 도대체 왜 청소부냐고! 갯벌 체험이고 뭐고, 제가 이때 가면 고둥이 이 넓은 갯벌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. 고둥이 어떻게 갯벌을 청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선 대우대원! 과연 잘 알아낼 수 있을까요?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갯벌 청소부 고둥에 대해 알고 싶어요. 선생님, 갯벌 청소부가 이 조그만한 고둥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넓은 갯벌을 이 조그만한 고둥이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? 조그만 고둥이 갯벌을 청소한다고 해서 놀랬구나. 네, 선생님, 그럼 얘는 그냥 고둥이에요? 네, 이 고둥은 특별히 왕좁쌀 무늬 고둥이라고 합니다. 왕좁쌀 무늬 고둥이요? 네, 껍질을 자세히 보면은 좁쌀 무늬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표면의 형태를 따서 이름을 정한 겁니다. 그럼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왕좁쌀 무늬 고둥이 어떻게 갯벌을 청소하는지 알아볼까요? 네! 고둥이 어떻게 갯벌을 청소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두 개의 수조를 갯벌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었어요. 선생님,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실험하면 되는 거예요? 지금 두 개의 수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수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왕좁쌀 무늬 고둥이 있어요. 그래서 개 사체를 똑같이 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똑같이 길게 한 마리 또 다른 개 한 마리를 놓을게요. 등치를 하나 놓고 선생님, 이 사체를 이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왕좁쌀 무늬 고둥이 있는 곳에서는 왕좁쌀 무늬 고둥이 이쪽에 이제 죽은 사체 주위를 멀려서 이렇게 다 잡아먹을 깨끗이 청소를 할 거예요. 그럼 고둥이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볼까요?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. 아니 진짜 고둥들이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개를 먹네요. 대우대원, 고둥이 정말 죽은 개를 먹는다고? 죽은 개를 넣자 점점 주위로 몰려드는 왕좁쌀 무늬 고둥들. 이 고둥은 치설이라는 특이한 기관을 몸 밖으로 내밀어 죽은 개를 먹는다고 해요. 왕좁쌀 무늬 고둥은 이렇게 죽은 샘물을 먹어 갯벌을 청소하는 거였어요. 이 개들은 왕좁쌀 무늬 고둥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왕좁쌀 무늬 고둥이 모여 있는 거예요. 왕좁쌀 무늬 고둥은 갯벌의 청소부라 이름 붙여진 대표적인 생물이라네요. 선생님, 제가 갯벌에서도 이 개처럼 조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고둥을 봤는데 그 고둥이 조개를 먹는다고 어떻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? 자, 여기 두 개의 수조가 있는데 두 개의 수조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.
이게 냄새가 심해요.